졸레어 바이오시뮬레이션 임상 3상 결과 발표. 아우, 아주 마음 흐뭇합니다. 임상 시험 제목 좀 어려워. 항히스타민제에 불응하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를 대상으로 CTP39와 졸레어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하는 무작위 배정, 활성 대조, 이중 눈가림 제3상 임상 시험이었고요. 글로벌 제임상 3상이었습니다. 임상 시험 신청은 2020년 7월 16일 날 했고, 승인은 10월 2일 날. 그리고 임상 기간은 그리스 내셔널 오르가니제이션 포 메디신스 외 5개국 임상 승인 기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시험 대상자 수는 총 659명. 아유, 뭐 우리 임상 숫자 그때 피값 많이 생각나죠? 100kg나. 유효성은 뭐잘 나왔습니다. 안전성도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대 효과가 중요하잖아, 우리는. 왜? 이거 약 개발해서 어디다 쓸 건데, 그러면은 기대 효과. 그죠? 오리지널 제품의 경우 기존의 치료 옵션보다 개선된 임상 이익을 가져왔으나 상대적으로 비싼 치료 비용으로 인하여 높은 재정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일부 환자의 경우 치료 접근이 제한되었다. 또한 의료보험 시스템에서도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였다. CTP39 임상에서 졸레어와의 통계적 동등성을 입증. 오리지널 제품이 승인받은 모든 적용층에 대하여 허가 획득을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추후 보다 많은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의료보험 시스템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계획 국내 및 해외 주요 국가에 대한 허가 신청 진행 예정. 아, 오늘도 이거 장 시작 전에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졸레어의 글로벌 시장이 얼마인지 아시죠? 5조입니다, 5조, 여러분. 5조니까 향후에 이것도 10%만 가져와도 5천억 정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트리온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이 기술력 하나 믿고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